그래서 뭐야? 뭐야? 내일이야. 소위가 복하였죠. 오히려 뭔가가 에러가 생기고 있네. 야야야야. 뭐야, 소위권데? 왜 엉뚱한 사람께 나오냐? 자, 수염 두번 똑같은 걸 쳤는데, 그치? 비슷하게 많이 틀렸었어. 알겠습니까? 자, 뭔가 장애가 인터넷이 이상이 좀 있나 보다. 오케이. 그래서 소희가 어디였어? 오케이. 100점은 못 맞았네, 아깝게. 오호이, 왜 이러나 오늘. 자, 그래서 이 친구는 뭐든가요? 엘바오 쓰는 방법은? 오케이. 그래서 이름씨인데 셀 수가 있을까 없을까? Elbow. 셀수 있죠. 그럼 하나 있으면 뭐라고 한다? unelbow 해야 되겠지. 여기 elbow 할때에 소리가 모음 소리지. 그럼 어가 아니고 우리가 사과도 셀수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어 애플이 아니고 뭐라 그래요? an apple. 에 소리 모음이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unable 하고요. 둘 이상 있을 때는 elbows 이렇게 하네요. Elbow. Okay, elbows 스펠링 어려운데 잘 했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fish 쓰는 방법은 그렇죠. Okay. 자, 근데 이 복화 1은 지금 서희가 F를 하고 있어서 좀 힘들어해서 일부러 선생님이 복화 1로 했는데 복화 1은 3학년 4학년 거야. 서희는 이제 몇 학년? 5학년이죠,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엔 egg 쓰는 방법은? 그쵸, egg. 그럼 이가 무슨 소리 내고 있죠? 에 소리 냅니다. 이가 내는 소리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에, 어, 이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내 이름을 불러놓으라 그러고요. 얘는 대표 소리. 그 다음에 마지막 소리는 항상 힘 빠진 소리 어예요. 이, 에, 어. Egg. 오케이, 마찬가지.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슨 시고 이름 시고 셀수 있는데 하나 있으면 그렇죠. an egg 눈치챘네, 그렇지? 둘 이상 있으면 x. 오케이. 그다음에 부채는 선풍기는 fan 그렇죠. 펜이 아니고 팬이야. 팬. 펜 이러면 후라이팬 같은 걸 팬이라고 그러고 선풍기는 팬이라고 해야지. 팬. 팬. 오케이, 계속해서 문은 쓰는 법은 door 이름 쓰고 하나 있으면 a door 둘 이상 있으면 doors 되겠고요. Door. 그다음에 접시는 dish 쓰는 방법은 dish 당연히 셀수 있는 이름 쓰고 a dish 그다음에 이렇게 쉬 소리 나는 애들 있지. 쉬 소리 나는 애들은 열어 쉴 때, S를 붙일 때 어떻게 하냐면, 쉬스 하면은 소리가, 쉬 소리나 쓰 소리나 내는 방법이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 사이에다가 E를 해서, 열어 쉴 때는 그냥 S가 아니고, 이렇게 ES를 해줘야 돼요. dishes. 이렇게 소리 내요. Dish. 그 다음에, 불은, fire. 쓰는 방법은, 이죠. fire. 아이가 내는 세 가지 소리는 뭘것 같아요? I, E, O. 첫 번째 소리는 항상 내 이름을 불러주니까 I, E, O. 여기에 I가 I 소리에서 여기까지 소리가 뭐가 된 거예요? fire. 그 다음에 끝에 E는 소리가 안 나. 단어에 보면 끝에 E는 소리가 안 나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심심하지. 심심해서 건너 건너집에 가서 네 이름 뭐냐 같이 놀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얘가 와갖고 이름 뭐냐고 물었더니 얘가 아이가 자기 이름 뭐라 그래요? 아이라 그러잖아. 그래서 아이가 아이 소리 나는 거예요. 뭐 이런 것도 있어. 뭔가 아는 단어일 텐데 이거 뭐죠? 케이크. 그럼 A가 무슨 소리 된 거야? 자, 이거 똑같아. E가 소리 안 났지? 그러면 얘가 할 일 없지? 건너 건너 집에 가겠지? 그래서 얘 이름 물어보면 얘가 이름 뭐라 그래? A. 그래서 A가 무슨 소리 되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뭐가 되는 거겠어요? K. 알겠어요? 얘는 케이크지만 얘는 뭐야? Cat. 여기에 A는 애 소리만 난 거예요. A가. 알겠습니까? Fire. 무슨 시죠? 이름 시. 근데 불이란 뜻일 때는 셀 수가 없어. 하지만 화재란 뜻일 때는 셀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오케이. 포크라 그러면 돼지고기 갖다 줄 거야 아마. 포크는 이건 포크고요. 포크. 이건 돼지고기예요. 그러니까 포크가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된다? 포크라고 해야 된다. 포크. 그러니까 포크하고 포크는 달라요. 한국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피읍은 하나의 소리밖에 없죠. 근데 영어에서는 피읍도 있고 피읍도 있는 거야. 피읍하고 피읍은 달라. 얘는 P가 내는 소리고요. 얘는 F나 또는 PH가 소리를 내주는 거예요. 윗니가 아래 입술을 스치면서 내는 소리입니다. Fork. 오케이. 그래서 포크. 포크 주세요. 포크. 막 이러면 돼지고기 갖다 주니까. Fork. 소위 해외여행 갔을 때 돼지고기 갖다 주면 당할 거 아니야. 나는 포크를 받고 싶었는데. 오케이. 그 다음에 걔는 Dog. Dog. 당연히 셀 수 있는 이름시고요. A dog. Dogs. 물론 이 뜻으로 쓰였을 때 얘기해요. 이건 하다시니까요. 여기서 dad 쓰는 방법은 dad 소리 나죠? dad. 그럼 a가 무슨 소리 낸 거예요? 에 소리 낸 거죠. 그 다음에 elephant 쓰는 방법은 그렇죠. 여기 보면 여러 소리, 여기 이제 영어의 모음이 뭐가 있다 했냐면 A, E, I, O, U 이 다섯 글자가 모음의 다야. 우리나라는 모음이 이거보다 훨씬 많아.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글자 개수는 몇 개 안 되는데 얘들이 우리랑 똑같은 모음 소리를 다 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들이 한 녀석 한 녀석들이 가지고 있는 소리가 많은 거야. 오케이. 자, 그런데 얘들이 지금 이게 모음인데 여기 보면 모음이 몇 개 나오냐면 하나, 둘, 세 개가 나와. 그리고 으 소리는 영어의 모음이 아니야. 오케이. 그러니까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것도 그라고 소리 내고 이것도 그라고 소리 내는 거예요. 이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 그렇다면 모음은 총 이렇게 세 개 있는데 자, 얘들이 한 번 센 소리를 내면 나머지 한 번은 다 힘 빠진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엘리펀트 보면 여기에 얘가 힘센 소리를 내서 얘가 에 소리를 내거든요. 그럼 나머지 얘도 어가 되고 그리고 얘가 어가 되고 거야. 그래서 엘러, 엘러, 에, 을, 어. 그 다음에 pH가 무슨 소리 내줘? 소리 내줘. 그 다음에 A도 여러 가지 소리를 갖고 있지만 힘 빠진 소리인 어가 돼서 엘러펀트, 엘러펀트. E가 가진 세 가지 소리는 뭐였더라? A가 가진 네 가지 소리는 A, 에, 아, 어, 맛있어. 내 이름을 불러줘. 대표 소리가 두 개야. 에, 아. 뭐 캣 같은 데 보면 에 소리 나지. 그러니까 Elephant. 잘 썼고요. 그 다음에 여덟은 Eight. 쓰는 방법은 I G H T R. 그래서 선생님도 소위 말한 나이 때 Eight 쓰기가 힘들어서 선생님은 A E G H T 이렇게 외웠어. 됐습니까? 근데 그나 흐 소리는 힘이 없는 소리라서 쉽게 사라져버려. 이런 소리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에이 그 흐트가 아니고 그냥 에이.
됐습니까? 8. 8. 쓰기 연습 하나도 안 하는 거 티가 너무 많이 나고요. 우리 서희. 그 다음. 오케이. 이제 시험 잘 치세요. 보겠습니다.